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심판 때에 올린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와의 수기 과정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수기해 나가겠다는 것이 마치 그럴듯한 민주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라는 산통을 깨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형마트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과 SSM 입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점포 한 개당 월 평균 매출액은 46.5%, 하루 평균 방문 고객 수는 40.2%나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시장은 해마다 20% 가까운 매출 감소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와 SSM 입점에 반대하며 본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한 출점에 따른 시장 독점과 불공정한 경쟁이 촉발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무휴업제도를 2012년도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 또한 2012년과 14년도 중소기업청 소속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긍정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7 내지 14% 상승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2017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 행태조사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2.4%, 동네 슈퍼는 21.9%, 대형마트 근처의 소매점 소상공인들을 이용한다는 조사가 13.2%로 이를 모두 합하면 5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미 의무 휴업제도는 2015년 대형 유통기업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적법 판결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일단락되었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검증된 경제적 효과를 토대로 마련된 사회적 합의입니다. 뒤늦게 이러한 해묵은 주제를 무덤에서 꺼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소원을 풀어준다고 해서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대중소 유통업자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의무 휴업일 운영을 비롯한 유통업 상생 방안을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의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판 회의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생협의체는 오히려 상생을 깨는 협의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